아, MVP 맵 모습이 리뉴얼이 되어 있는데요. 문제가 되었던 MVP 채널 삭제. 경험치 뿌리기 복구가 있습니다. 아, 메모장을 보여드리지. 네이버 계정은 한달 50만원 충전을 합니다. 다이아는 90만원. 레드는 150만원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보상은 똑같이 주어지는데 유지를 할수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자, 간단하게 보자면은 이제 나중에 등급업해도 똑같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죠? 하지만 이제 유지 상품권이라고 있는데 말이죠. 18,000원에다가 등급업하면 23,000원이 되죠. 15,000원을 주니까. 하지만 레드를 유지할 경우 35,000원이 됩니다. 맞죠? 그러면 이제 2,000원이 손해가 발생하지. 자, 그래서 첫 번째 문제점. 45만원 정도 제가 한 달에 쓰죠. 90만원을 쓰면은 이제 3월 달에는 유지가 되는 거죠. 근데 3개월 기준으로 150만원을 써야 되기 때문에 이번 달은 이제 50만원을 쓰고요. 그럼 3월 달에 50만원을 쓰면은 레드가 될수 없습니다, 지금. 그리고 4월 달부터 가능하죠. 이한달 동안에 저는 다이아밖에 할수 없다는 점. 아쉽습니다. 부족한 보상을 좀 채워주면 좋겠지요. 두 번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00원이 손해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2,000원을 더 주면 되겠지요. 레드를 유지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요것은 이제 안 된다는 것은 좀 그렇지 않나 싶군요. 2,000원 손해가 발생합니다. 세 번째. 사실 어떻게 보면은 요것이 제일 큰 문제점이라고 좀 개인적으로 좀 생각하는데, 자, 1일에서 10일 안에 50만원을 써야 된다는 조건이 붙습니다. 그죠? 그래야지 레드 혜택을 똑같이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문제는 이제 나중에 이벤트로 발생하는 설날 큐브업입니다. 그죠? 이때 같은 경우는 이제 발생할 추석 때만 봐도 이제 월 말쯤인가 이제 중순 지나서 이렇게 나올 텐데 날짜에 따라 50만 원이 한도기 때문에 뭐 기다렸다가 살수 있는 그런 것이 안 됩니다. 강민주님 구독 감사합니다. 그럼 기다리면은 레드의 혜택을 못 받는다는 점이 있습니다. 해결 방법. 월 초에 한 이벤트 내죠. 해결했습니다. 월 초에만 이벤트를 내면 될것 같습니다. 문제점이 아주 많은 것 같고요. 그리고 월 초에 MVP죠 하고 월 후반 MVP죠 가격 차이가 다릅니다. 캐시템을 파시는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여기까지 적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네이버 계정의 단점. 캐시 페이백 OTP를 입력하고 하나하나 팔 때마다 입력해야 돼요. 해결 방법 시프트 기능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넥슨플레이를 이용 못함. 호영 255 찍는 참여 못함. 차별화 심하다. 런처 안 돼서 홈페이지 점검하면 메이플 못 들어가. 홈페이지에서 로그인하면 두번 로그인해야 돼. 로그아웃인하면 로그아웃되고 메인 채널로 가죠. 두 번째. 해결 방법. 네이버 계정도 할수 있게 해줘. 이건 뭐지? 이걸 왜 적어놨지? 잘 모르겠어. 패스. 개선된 점. 메이플 M은 안 됐는데 됨. 아, 여기까지밖에 기억이 안 나는데요. 결론. 네이버 계정 차별화죠. 한도 좀 풀어줘도 돼요. 이것은 제가 문의를 해봤는데요. 네. 문의해봤습니다. 네이버 본사로 네이버 상담센터에 전화를 해서 아, 저 네이버 계정 넥슨 계정 이동 좀요. 인벌레스가
구독 감사합니다. 그건 안 되겠는데요? 아 그렇습니까? 아 네 하고 나왔습니다. 그 50만원이 또 불편한 게 뭐가 있냐면 봐보십시오. 50만원을 쓰려면 말이죠, 짜투리 금액들이 남습니다. 6,520원을 쓰면 제가 50만원이 됩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 대충 사봐. 이렇게 애매한 금액들이 남는단 말이지. 그럼 이걸 써야 되는데 어떻게 써야 되냐. 이것도 좀 웃기다 솔직히 말해가지고. 봐보십시오. 그럼 이거를 돈을 다 깔끔하게 쓰려면은 저희는 이제 할인을 받아서 저 소수점을 없애야 됩니다. 10원이 처리하기가 되게 어렵다는 말이죠. 그죠? 640원. 40원 처리하기가 생각보다 어렵다는 거죠. 이런 걸 쓰려면은, 메신저. 35원이죠. 할인받아 50원짜리고. 아, 요거 사면 되겠고. 그래도 공마 버프 있는 거 사야 되겠고. 500원. 500원으로 또 뭐 할 수 있는 것도 생각해봐야 되는데요. 아, 안 돼요. 이거 안 돼요. 아, 시카카 빡세네. 500원을 처리하는 게 더 편하지 않나? 아, 진짜 어렵네. 아, 시카더라고. 80원. 80원 어떡하냐, 야. 아니, 이게 50만원을 쓰는 게 쉽지가 않아요. 어, 뭐야. 아, 메프로는 잘못 샀잖아. 아, 2200원 갖다 버렸네. 아, 뭐 기가 막힌 방법 없을까? 또 마일리지 포함해서 사주는 게 또 예의인데 말이지. 그냥 손해보고 사면 되는 건가? 그렇긴 하지. 사실 간단하지. 좀 손해보고 사면 되는 건데. 사실 여기서 그냥 요걸 두 개 사는 거지. 마일리지 사용 없이 200원짜리. 그죠? 그 다음에 촉수를 두 개 사. 아, 다 썼군요. 이게 맞나 싶다. 굉장히 불편하네요. 굉장히 불편. 요 불편한 점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뭐 더 많은 문제점들이 있고 좋은 점도 있을 수 있겠지만, 요 쪽지를 사, 이 생일 축하회부터 사는 것부터가 좀 문제점이라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끝.